미래통합당 새 원내대표로 5선에 성공한 주호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당장 당 재건부터 슈퍼 여당과의 협상, 비대위 체제 결정 등 과제가 산더미입니다. 정철호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 새 원내 사령탑은 주호영 의원이었습니다. 판사 출신 영남권 비박계로 이번 총선에서 여권 잠룡 김부겸 의원을 꺾고 5선 고지에 오른 인물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당을 재건하고 수권 정당이 되도록 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당내 정책 사령탑인 정책위 의장이 충청권 3선에 오른 이종배 의원을 낙점하며 당선인 84명 가운데 59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대구가 지역구인 만큼 영남 자민련 우려도 있었지만 주 원내대표의 풍부한 여야 협상 경험이 큰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 원구성이나 공수처장 임명 등을 두고 상대할 민주당은 통합당보다 2배 가까운 의석을 가진 슈퍼여당. 주 원내대표는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숫자 힘으로 밀어붙이고 그것을 막고 하는 것보다는 상생과 협치로서 야당을 설득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를 수가 있다는 점을. 당 재건도 험난합니다. 총선 3주가 지나도록 하지 못한 선거 패배 원인 분석을 하며 김종인 비례위에 대한 결론까지 내야 하는데 주 원내대표가 조기 전당대회보다 비대위에 무게를 두는 만큼 당내 반대는 물론 김종인 전 위원장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며 시작부터 리더십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OBS 뉴스 정철호입니다.